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들입니다. 아, 먹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런데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기를 하루에 한 9번씩 한 거? 어? 아이고. 야. 지금 뭐 완전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배 타버리고 싶어요. 우울하고 좀 귀찮아고. 과도한 불안이 만들어낸 자기 파괴적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먹는 게 고통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녀들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두렵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놓으려 합니다. 웹툰 작가인 은주 씨는 6년째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니 뭐 뒷모습만 봐서는 굉장히 날씬하신데요. 그렇죠. 네,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퇴근하면서 꼭 들르는 곳은 바로 편의점인데요. 저녁 식사로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외투를 벗기가 무섭게 사온 음식들을 꺼내는데요. 뭘 많이 사셨네요. 많이 샀는데. 네. 배가 많이 고픈지 단팥빵 하나를 뜯어서 먹습니다. 빵 하나를 단숨에 먹어 치운 다음 토스트를 먹는데요. 배고프니까 네. 맛있게 드시네요. 심지어 이번에는 샌드위치까지 먹는 은주 씨. 빵을 아주 좋아하는 걸까요? 스트레스 받는 게 있구나 하면은 그 어떻게 푸는 방법이 저한테 마땅찮은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술도 딱히 아닌 것 같고 담배도 그렇게 이해 받지도 않고. 사실 뭐 술은 이해가 좀 되지 않나요, 신동 씨? 그렇죠, 전 예.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빵 세 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편의점 도시락에 제육볶음까지 먹는데요. 아니 아까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빵 세 개에다, 아우. 와. 잠시 후 은주 씨가 욕실로 향합니다. 체하신 걸까요?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일부러 지금 손을 넣어서 토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살 찌는 거에 있어서도 칼로리 같은 거 계산하고 그걸 먹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가장 편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려면은 그냥 토하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낮에 음식을 참고 참다 보니 밤이 되면 식욕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살이 찔까 걱정돼 먹은 것을 토해내는 것인데요. 저녁에부터 먹기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계속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면서 새벽 새고 아침 그 다음날 저녁 또 자기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데 한 뭐를 폭토를 폭토라고 부릅니다. 폭식을 한 후에 토하는 행동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은주 씨는 벌써 6년째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힘든 일일 텐데. 자 그런데 방금 토한 분이 맞나요? 은주 씨가 배달 치킨을 검색합니다. 아니 그렇게 먹고 토하고 또 지금 치킨을 먹는 거예요? 그럼 저것도 먹고 토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토하고 나면 다시 배가 고파져서 또다시 음식을 찾게 된다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물 쫓기듯이 급하게 먹고 있죠. 아니, 먹는 거 자체가 굉장히 맛있게 드시는데요. 엄청 빨리 드시네요. 빨리 먹고 토하고
괜찮을까요? 이게 소화가 되기 전에 빨리 토하기 위해서랍니다. 아, 그래도 위에 지장이 있을 텐데 저러면. 그렇겠죠. 자, 많이 먹고 포만감이 생겼다 하면 다시 욕실로 가서 토합니다. 아이고, 아우 본인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다이어트 강박에 있었던 은주 씨. 먹은 걸 강제로 토해보면 어떨까 생각한 것이 계기였는데 처음 한두 번은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쉽게 토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요? 진짜 고의로 토하는 거예요? 6년을 하셨으니까 습관이 됐겠죠. 네. 이제는 음식을 먹으면 안 토하고는 못 빼길 만큼 심해졌다고 합니다. 뭔가 약간 스위치가 탁 켜진 느낌이라 되나?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은 진이 다 빠져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온몸에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다 고갈될 때까지 체장으로 안 좋았을 때는 한 달 반 이상?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가 아 이제는 좀 그만 해야겠다 하고 속이 더 못 버틸 때가 되면은 그쯤에서 그만둬요. 폭식한 후에 토하는 폭토. 언뜻 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 행동은 섭식장애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질병 분류 코드에도 명시돼 있을 만큼 심각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먹게 되면은 이 음식이 그대로 소화가 되면은 본인이 살이 찐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뇌하고 위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 뭔가 반 자동으로 토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인체가 따라간다는 거죠. 예.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직장인 수정 씨도 폭토에 중독이 됐습니다. 이게 이대로 되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최근에 굉장히 심해졌었으니까 거의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많이 줄 정도로 아주 많이 심해졌으니까 빈도라든지. 수정 씨 또한 다이어트 성공 후 요요를 막기 위해 폭토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녀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라면 3개가 끓고 있는 사이 한 손으로 고구마를 먹고 다른 손으로는 치킨을 주문합니다. 라면 3개에 또 치킨을요? 비빔라면. 치킨이 배달되기 전에 라면 3개를 먹습니다. 밤에 먹는 비빔라면 맛있긴 한데요. 맛있죠. 근데 수정 씨도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밥 세 공기 분량으로 계란 간장밥을 만듭니다. 한 시간 돼? 한 시간 돼 이걸 이게 들어가는데 배 들어가나요 저게? 6인분 식사를 마친 뒤인데도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습니다. 아니, 이게 먹는 것만으로도 좀 위에 부담이 많겠는데요? 그죠. 밥을 방금 드셨는데 조금 안 쉬었다가 드시네요? 네. 쉬었다 먹으면 토가 잘 안 나와요. 참. 근데 어설프게 먹으면 토가 안 나오니까. 맛으로 드시는 게 아니신 거예요? 네. 맛으로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수정 씨는 어쩌다 폭토에 중독이 됐을까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엄청 많이 먹고 집에 와서 다 토한 거예요.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살이 엄청 빠진 거예요. 하나도 안 찐 거예요. 살이 오히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먹고 토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가 좀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기서 확실히 됐구만.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이제 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벌써 3년째
최근 들어서는 매일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야, 이 다이어트가 뭔지 참 안타깝네요. 굉장히 괴로울 텐데요. 먹은 걸 완벽하게 못 깨워냈다는 수정 씨. 괜찮으세요? 몸은? 눈 앞에 잘 안 보여. 왜요? 왜 안 보이지? 눈 앞에 잘 안 보여. 여기 보이시죠? 침대. 이렇게 부은 거. 너무 아파요,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이 집에 있을 땐 이렇게 방 안에서 몰래 먹고 비닐봉지에 토를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 가족분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차마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쉽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네요, 이거. 예. 아, 굉장히 신박하네요,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 어? 네가 그런 것도 조절 못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지 않을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전혀 뭐. 아이고. 처음에는 살이 안 쪄서 좋았는데 후회가 밀려듭니다. 폭토에 빠진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낀다는데요. 일단 정서적으로 우울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해의 일종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몸매를 유지해야만 되는 강박에 시달리는 자신도 그렇고 자신 그 토하고 지친 나를 돌아볼 때도 좀 어리석어 보이고 본인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울증을 동반하는 섭식장애는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최근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던 10대가 수면 중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병인데 왜 다들 끊지 못하는 걸까요? 뇌의 신경전달물질이라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세로토닌의 조절 능력도 상실되면서 뇌에 이상이 생긴 거랍니다. 식욕을 관장하는 뇌 기관이 고장이 난 것인데요. 일종의 알코올 중독이랑 비슷해서 알코올 중독자들도 흔히 나는 조금만 노력하면 술은 쉽게 끊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은 술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폭식하고 토하는 증상들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잘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학습에 의한 행동장애라는 측면에서는 알코올 중독과 유사한 면들이 많습니다. 섭식장애 환자의 현장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카페입니다. 30대 효린 씨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혹시 한 입 시도해 보시겠어요? 무슨 영문인지 케이크를 먹어보라는 말에 긴장하는 효린 씨. 아니 케이크라면 다들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금 배워서 먹는데요. 하트 말이야. 많이 불안하세요 지금? 넘어갈 것 같은데 얘기하다가. 뱉으려고? 케이크를 삼키지 못하고 그만 뱉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빵도 시도해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효린 씨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이고. 야. 사실 제가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체중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좀 있어가지고 숫자가 늘어날 것 같고 막
4년 전 혹독한 다이어트 덕분에 몸무게 70kg에서 20kg이나 감량했습니다. 이거를 넘기면 또 그만큼 또 살이 붙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씹어보고 그냥 버티면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체중을 지키려고 음식물을 삼키지 않고 뱉는 행위인 씹뱃을 한다는데요. 먹고 씹고 뱉는 게 그리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그게 장시간 하루에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 중독 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이것을 그만둘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죠. 음식을 안 먹다 보니 공복감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씹뱃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효린 씨도 사무실에서는 머그컵에, 집에서는 전용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뱉으며 끊임없이 씹뱃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2년째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살은 정말 빠졌을까요? 그렇다고 살이 막 빠지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아침에 막 자고 일어나면 막 얼굴도 부어있고 이렇게 막 기력이 없고 패턴이 좀 망가진다고 해야 되나? 살이 빠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단 소스가 발라져 있는 거를 씹뱃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은 고기는 안 넘기더라도 고기는 씹뱃했다고 생각하지만 침으로 인해서 단 소스는 전부 넘어가지요. 그럼 그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는 얘기예요. 효린 씨도 섭식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 치료와 함께 미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톱을 다 물어 뜯을 만큼 불안 증세가 있다는데요. 손톱이 다 씹뱃을 하면서 잃었던 소중한 삶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섭식장애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동반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인관계 문제일 거예요. 대인관계의 대부분은 식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더라도 그렇죠. 나는 항상 속이 안 좋고 나는 한약을 먹고 있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대인관계에 점점 드러나고 그 거짓말이 불편해지니까 이제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살 빼는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는 씹뱃. 하지만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둔갑돼 최근 SNS를 타고 퍼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따라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초등학생은 잘 먹고 운동하고 해야죠. 잘 먹어야 되는데. 네. 하루 종일 씹고 뱉는 씹뱃과 폭식 후에 토하는 폭토까지. 이런 행위의 부작용으로 위산이 올라와 치아까지 아이고, 망가진다고 그렇구나. 하는데요. 아이고. 토할 때마다 역류해서 올라오니까요. 치아가 굉장히 얇아져요. 얇아진다는 거는 이제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치아가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적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절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부식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섭식 장애만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별도로 놓고 다루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6년째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은주 씨.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20대 초반이면은 내시경 괜찮지 않을까요? 아우 딱 봐도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올 경우에는 식도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식도가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지금은 식도염 수준이지만 이거를 구토할 때 꼭 이렇게 하는 게 심하게 하실 경우 여기 찢어져요. 여기가 찢어지면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응급 수술. 제 몸을 많이 제가 혹사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폭토를 끊지 못해 괴로워하는 수정 씨는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폭식증의 기본은 자존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자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이런 자신에 대한 가학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너무 중요해. 식욕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배가 고픈 건지 배가 부른 건지 이런 것조차도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요. 정상적인 식사 패턴을 잡아주는 어떤 인지치료. 파란 건 이제 부교감신경. 검사 결과 자존감이 낮게 나온 수정 씨는 3개월 동안 심리 상담과 더불어 정상적인 식습관을 갖는 훈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중복도 올리고 이제 혼자. 계속 혼자 고민하셨던 거예요? 네,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저 다른 분들도 이런 식이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꼭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남몰래 고통을 참아온 섭식장애 환자들.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숨기지 않고 문제를 드러내는 용기입니다.